하더라도 소각도로 예. 벤치면서 배가 급벤치면 예. 하면은 교관님은 사실 행경사가 생겨가지고 예. 배가 그렇게 기울어요. 예, 예. 근데 민간선박은 보건력이 군함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합니다. 아, 민간선박이 약합니다. 아, 약합니다. 아. 예, 보건력이. 아, 그러니까. 보건력이라는 것은 기울었다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는 예, 예. 것을 보건력이라 하는데, 예, 예. 보건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급히 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급히 핸들 꺾으면 확 기울지 않습니까? 아니, 눈에서 떨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러면 완전 네. 가는데.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가 도는 게 타기. 타기, 예. 그 키를. 그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 타. 예. 네. 방향 타에 네. 과보가 순식간에 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급벤칭을 하면서 대각도를 전타를 쓴 것 같아요. 네. 네? 전타를 이렇게 확 돌리고. 하면 그, 말 그대로 급격히 배가 기울면서 예. 왼쪽,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왼쪽으로 기울면서 예. 거기 적재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기기를 보니까 네. 컨테이너가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뭐 150개. 거기다 차량도. 차량이 한 200여 대. 트레일러가 6대가 됐다. 예. 트레일러가. 그게 전체 한 1100톤 정도 되는 모양인데 네. 그 화물이 또 그 정도 또 그것도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아주 적당히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 풀려가지고 쏠린 거죠. 예. 느슨하게 하면은 그거 엄청난 무게 하중에서 끊어질 그렇죠. 수도 있고. 사실. 쏠리면서 그게 그 배의 무게 중심을 예. 엄청나게 좌측으로 이동시킬 뿐입니다. 네네. 예? 예. 그 상태에서 타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아, 예. 완전히 한 바퀴 뺑 돌았거든요. 아. 그 핵소리에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저기 왜 자동차 핸들 고장나고 휙 아무 힘도 없이 휙 돌듯이 아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타기 그 쏠리면서 네. 무게 중심이 완전히 쏠해서 이게 이제 보건력을 네. 상실 국면에 간 데다가 예. 180도로 타기까지 아 고장나니까 고장났으니 예 앞으로 닿도록 얘가 거의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옆에 빵.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함 같은 경우는 보건이 원캉 예. 워낙 탁월하니까 예. 뭐 8, 90도 기울어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하천을 잘 안 넘어가더라고. 예. 상선이나 예. 이런 여객선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그 약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넘어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 예. 그것들은 보건이 안 되고 예.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게 전복이 된 거죠. 아, 예. 자, 그까지 기본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사고 날 때까지 기본이. 기본 수치를 다 어기죠.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사고 났다, 이게. 예. 사고 난데, 제일 먼저 조치해야 될 거는, 8시 55분에 군함 요청을 했습니다. 아, 예. 제주 그렇죠. 관제센터, 예. 예. 해상 안전 뭐 관제센터에 예. 그 SOS를 친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서 잡았더라고요. 예. 거기서는 빨리 대비시키라. 예. 했단 말이에요. 아, 했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승객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거꾸로 했다, 거꾸로. 안 한 것이 아니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세뇌치 되게 하란 말이야. 예. 빨리 승무원들을 구명도, 예. 구명정 쪽으로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아, 예. 구명이를 입혀서, 아, 예. 배치, 분산 배치해서 구명정 하나에 25명이 타게 돼 있는 예. 거였는데, 이 구명기 46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충분해요. 아주 그냥. 따닥따닥 잘 붙어 있더라고요. 예, 원래 그런 정원 이상은 반드시 예. 하게 돼 있고. 꼭 누에 거치실 자생이고 뭐예요? 구명에 배치했는데 안 하고 대기시키단 말이에요. 예. 2시간 20분 동안 시간이 예. 제가 봤을 때 충분합니다. 충분해. 예. 그 시간을 그 골든 아워를 딱 까먹는 겁니다. 다 까먹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네. 선장하고 선원들은 미리 안내 방송하는 사람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게. 한 시간만에. 예. 예? 그 있을 게. 다 도망갔다 이게야. 예. 그 기본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이제까지 전혀 기본이 하나도 없죠? 이거 세계사에 나와. 일부 선내에 있더라도 이제 스스로 네. 탈출을 시도하는 승객들이 나왔을 때 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라이프레프트가 자동 떨어져야 돼.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네. 수면에 닿으면은. 예? 네. 네? 그렇죠. 근데 라이프레프트가 분리되게 되는 자동으로 돼 있는데 그걸 체인으로 다 감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그러니까 잘 떨어지지 않는 자동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라이브 레프트 46개 중에 하나만 분리되고 아. 나머지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예. 문명국에서 예. 있을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ABC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안 돼 있고 조항
선박 안정 운항 수칙도 안 돼 있고 선장의 어떤 책임, 예. 어? 직무도 지키지 않고 네. 선행들에 따른 안전 초동 조치도 안 하고 네. 그다음 기본 군함 장비도 네. 작동을 안 하고 모든 것이 부실 덩어리라는 거죠. 네.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선박에 대해서 그 누가 그걸 갖다가 아마 어떤 그 말씀하셨던 게 해경이 왔을 때도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몇 명이 탄 이런 거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렵다 이거 그게 그 교실을 해가 선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안에 지금 상태를 봐가고 그것도 그것도 그걸 지휘해야 된다는 예, 약 예 구조를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지휘야죠. 예. 왜냐면 하여튼 조금 전까지 기본만 예. 했어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고 제가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완전히 다 구조할 수 있는 아, 것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 제주해 군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런 제로에 그걸 다 놓친 상태에서 이제 외부 지원 세력이 들어가서 구조를 하는 과정에 예, 예. 행위 현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할까 밖으로 놓은 선원들을 구조하는 것은 제일 1차적이고 예. 두 번째는 팀을 나눠서 아, 예. 선 내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빨리 들어가야 됩니까? 네. 행위 구조 요원이 예, 예. 선 내에 들어가서 찾아서 구출에 나와야 된다는 유도 해야 돼요. 예. 내가 보기엔 안 들어갔다는 거지. 안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안 되나. 근데 해경도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렇죠. 뭐, 저, 네, 어? 겨울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네. 해경도 좀 후등됐고, 네. 정부도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 직구 아, 안전행정, 그것도 이제 이름 바꿨죠. 안전을 중요시한다고. 거기도 뭐 직계가 네. 왔다 갔다 우왕좌왕, 처음에 좀 굉장히 혼선이 있었고, 네. 그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차관인가 나와서 발표했죠. 아, 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다가 전부 다. 예, 예. 왜 브리핑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거는 이 중요한 시국에 예. 국민들한테 불신만 더 가중시키고 논란을 초래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차관이 뭡니까 차관이.